일본 팀을 3대1로 통쾌하게 타승하고 6위 1위를 쟁취한 우리 뉴저 축구 선수들을 한 수밖에 얼싸 안아보고 싶습니다. 통쾌한 득점 장면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우리 처녀들이 정말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군조선의 용예를 높이 떨치고 용예 1위를 쟁취한 우리 처녀 축구 선수들이 정말 제일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들의 불사신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온몸이 격정과 한의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들 모두를 꽃방석에 앉히어 온 세상에 보란 듯이 떠올리고 싶은 곳이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궁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용화의 수님들도 우리 지옥 선수들이 우리 이번에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올린 것처럼 용화 창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올리겠다는 걸 굳게 결의합니다. 이자 방금 제10차 아시아 경기대 참가하여 동군조선의 전홍을 원수장 펼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 만나고 오니 동경련의 시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대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배워 경련은 김정은 원수님의 성문 혁명님들을 막바지 섭취로서 받드는 조리사가 되겠습니다.